우와! 안녕하세요, 장우진입니다. 저번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 영상편은 쇼트 백엔드 편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백엔드 그립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많이 까지는 그립, 그리고 너무 감아잡는 그립은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안으로 잡는 그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조금 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수마다 이거는 달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립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기게, 포인트 하면 이렇게 되게 감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서 저가 스타일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엄지를 조금 이렇게 마크 있는 데 있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올려가지고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 또 파워가 좋은 선수들은 엄지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살짝 떼가지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탠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는 이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벌려 주고, 그 다음에 다리 위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랑 할 때는 왼발이 조금 앞에 있는 성향인 것 같고, 왼손이랑 할 때는 이제 일자나 오른발이 살짝 조금 더 앞으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포핸드를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일자 아니면 왼발이 조금 더 앞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포핸드도 마찬가지지만 백핸드도 그냥 쇼트만 하면은 사실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많이 안 벌려지는 게 안전하긴 한데, 백핸드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조금은 이제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무조건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숙여져 있거나 눕혀져 있으면은 공이 하늘땅 별땅 하겠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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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조금 90도로 해가지고 보내고자 하는 코스인데, 이것도 끝이 중요해요. 요 상태로 그냥 밀게 되면은 안전은 하지만 손목을 쓸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포핸드든 백핸드든 끝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코스로 요렇게 향해주면은 정확한 코스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는 뭐 이것도 하나 반에서 두개 정도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 이거를 코스로 끝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면 공이 날리니까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살 끝에만.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뭐 제가 각이 엄청 눕혀지거나 숙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90도에서 아니면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코스를 보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90도에서 내가 끝을 보내고자 하는 코스, 요거 키포인트. 제일 주의해야 될 상황. 그리고 팔꿈치는 너무 이렇게 되거나 너무 들리면 안 되고, 딱그 중간 사이 한 하나 반에서 두개 정도 될 정도로만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중심 이동이랑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포핸드는 여기서 이렇게 가,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잖아요. 백핸드는 약간 왼발을 짚는 느낌으로 오른발에서 왼발보다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약간 오른발에 중심을 주면 약간 왼발을 탁 짚는 느낌. 포핸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느낌. 아셨죠? 이거 꼭 유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오른발에서 왼쪽 딱 짚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팔이 너무 펴지면 앞에서 맞기 때문에 약간 내가 가슴으로 좀 당겨가지고 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쳐주는 느낌. 그리고 공 타구 시에 너무 끊어버리거나 너무 쭉 길게 늘어지게 되면 아웃되거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어주는 느낌이지만 거기서 이제 끝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은 감도 좋을 뿐더러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감으로 정확한 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